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 원다육에 나왔어요. 원다육에. 자, 원다육에 나와서 지금 사장님 여기 물건하고 그리고 계신 이쪽에 또 이제 준비가 조금 더 돼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사장님하고 매장에 이제 자리 비좁아가지고 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 자, 일단은 선별을 했고 가격도 조금 이제 수정을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시던 것들도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 좀 빠르게 조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것들이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조금 빠르게 좀 보여드릴 건데, 뭐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얼른 비교를 다른 데하고 해보시고 얼른 구매하세요 할 것들은 먼저 이렇게 조금 자세히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얼른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자 이쪽 라인에 있는 것들 뭐 웰즈나 이런 것들도 다청이가 계속 소개를 시켜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다육은 이 베이스 자체가 그냥 거의 다 마사 베이스예요. 예, 양분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배합토에 올라가면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원다육에서 나온 이 다육이들을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키우시다 보면은 그냥 확연히 느껴져요. 예. 아니 이렇게 이쁜데 왜 원다육에서는 이렇게 판매를 하냐 하실 건데, 키우시다 보면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사장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리고 이 좀 거칠게 키워놔야 여러분들한테 가서도 아이들이 몸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조금 빠르게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뭐 소간지나 뭐 사랑과 영혼 핑크다이아나 뭐 이거 아이시도 한참 달총이가 판매를 했는데 개체수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먼로 샤넬 같은 경우는 레드 라인이에요. 붉은 라인이고 뒤에 화이트 샤넬 있고요. 자, 원더우먼이나 뭐 토스카넬리 파이어플라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플로라도 있고요. 그리고 치히로. 자, 치히로 같은 경우는 여기 사장님 거는 조금 더 라인을 깊게 잡아요. 예, 그래서 여기 원다육 치히로는 사장님이 번식을 시키지만 조금 더 라인 자체가 손톱 끝에 라인이 조금 깊게 올라와요. 자, 그리고 우라노스. 자, 우라노스도 개체는 많이 없죠. 자, 그리고 이스턴 뷰티, 이스턴 캐슬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준비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로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생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잘 엮여 있는 것들. 자, 그리고 핑크 크라운은 라인 자체를 잘 잡았죠. 이렇게 입장 두께감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로즈도 한참 뭐 판매를 하기는 했는데, 마이로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약산반이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아즐 화이트 같은 경우도 약산반이 살짝 올라와 있고요. 이게 여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약간 누렇고 허옇게 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아이니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여름 보내면서 간혹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금이에요, 금 나왔어요 이러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 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산반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는 확연하게 이렇게, 자, 입장 끝머리 라인에 이렇게 다 올라와요. 이렇게 보시면 자 하얀색 기포 같은 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죠. 네, 이렇게. 자, 약산반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여름을 보내가지고 허옇게 올라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종 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타입은 지금 붉은 라인 계열 자체가 조금 이제는 많이 귀해진 상태고, 타키온. 자, 타키온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으실 거예요. 호출기. 자, 그리고 소간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사랑과 영혼이나 슈퍼 XC는 뭐 원체 여기 원다육이 이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피델리오. 자, 에나멜 로즈 보세요. 자, 얼굴 정말 반듯하게 나왔죠. 이거 에나멜 로즈 반듯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흙 자체 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좀 거칠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반듯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오시면 요 아이 리아트리스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조금 닮아 있는 게 지금 어디 있었더라? 그거 아까 봤는데. 자, 요거 리아트리스 보시고 님블, 뭐 로지 클라우드, 자, 로렐라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색감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로렐라이 같은 경우도 회색 빛감하고 요거하고, 예, 서산하고 햇살하고 두 군데서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오스카. 자, 요거는 이제 라인 자체가 이제 붉은 라인으로 돼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오시면 독도리. 자, 독도리도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이쪽으로 딱 오시면은 뭐 에코 타완이나,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프리모리. 자, 프리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키우고 계세요. 많이 키우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는 그 색감 자체가 더 새빨갈 거예요. 예, 그거는 실생으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된 거고요. 원 종자는 이렇게 피멍이 먼저 올라와서 라인을 잡아요. 그리고 빛감이 올라오는데 이 종자는 이게 묶고 나서도 빛감이 다 올라오고 나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하고. 자, PC, 썬파워, 요거 도감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는 요즘에 이 종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 거의 없는데 요거 지금 손톱 변이가 요거는 많이 와가지고 한때 여기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자, 그리고 요쪽으로 오시면 뭐 풀무는 여러분들이 달총이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머큐리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는 다른 종자예요. 세대가 달라요. 자, 그리고 요게 기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2세대 머큐리. 예, 이따가 이제 그 1세대 머큐리도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세대가 달라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면 제이드스타 하이브리드인데 요 종자도 지금 한때 잠깐 나오고 안 나왔던 거. 자, 그리고 이쪽으로 딱 오시면 메리나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요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킹스웨이 있죠. 킹스웨이. 자, 킹스웨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던 킹스웨이. 자, 물이 이렇게 올라오나요? 예, 이렇게 안 올라오죠.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킹스웨이들은 그냥 다 맑은 빛감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요게 킹스웨이에요. 자, 그리고 머큐리. 자, 요거. 자, 여기 있는 머큐리. 요거, 요거가 같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얼굴 보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웰즈. 예, 웰즈 묵둥이에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이드스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제이드스타인데 요거는 주성. 자, 그리고 제이드스타 금. 자, 요거는 만원씩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주성거는 5만원 적혀 있죠. 자, 이게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있던 거하고 뭐가 다른지 좀 더 한 번 더 비교를 해 보시고. 주성에서 나와가지고 번식시켜서 다 판매를 했는데 왜 가격이 많이 다른가 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키워놓은 거를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아, 이래서 주성과하고 일반하고 다르구나. 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로렐라이 대품. 자, 그리고 글로리어스 대품. 자, 그리고 조세핀.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 라인 자체가 따로 나와 있는 조세핀이에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세핀하고 얼굴이 많이 다르죠. 자, 그리고 레드콜디. 자, 그리고 쉘브루. 자, 쉘브루도 원래는 이게 영양분이 많고 하면은 입성이 조금 더 넓을 건데 이런 타입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레드와인이나 요거 웰즈. 요것도 웰즈예요. 예, 웰다역에서 출시한 거죠. 그리고 주피터, 요거는 초창기 라인의 주황빛의 주피터고요. 물이 올라오면 주황색으로 다 올라와요. 자, 그리고 타입은 공황 타입으로 여기 생장점이 있는데 보시면 공 모양으로 이렇게 딱 엮여요, 요거는.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오시면 미스에이. 자, 미스에이. 자, 미스에이도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존에 보시던 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실 거고. 파드마는 여러분들이 그냥 달총이가 이제 여러 번, 이거는 파드마는 원체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라인 자체가 세기 라인이 있기 때문에 파드만은 자 요즘에는 이제 또 종자 배양으로 해서 환엽으로 또 나오고 입장도 덜 짧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가젤. 자 요즘에 귀한 가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요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자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요거 지금 요게 원래는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인데 얘만 어릴 때부터 조금 독특하게 나와서 얘는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지면서 왔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이스 자체가 조금 영양분이 적게 하면서 요거를 키웠던 거예요. 물관리를 하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키웠고 그래서 입장 넓이가 조금 더 넓고요. 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변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황진이. 자 황진이 하이브리드 종자예요. 자 그리고 요쪽으로 오시면 미국마리아. 자 미국마리아 변이종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고 자 요 뒤쪽으로 보시면 둘리 있죠. 둘리. 자 둘리. 자 둘리가 한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나 남은 거 이제 주인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 딱 하나 있는 거고 SP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쪽에 보시면 스파크 금. 자 스파크 금. 자 스파크 금 뭐 지금 돌기 마리아 몬스터 마리아 그리고 킹크랩 뭐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리실 건데 지금 특징은 조금씩 다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몬스터랑 이런 거 다 같이 놓고 한 자리에 놓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샤론스톤. 자, 3반. 자, 마리아 3반이고요. 요거는 만월. 자, 만월. 그리고 더블로즈 금. 자, 이렇게 됐고요. 라테일 보이고. 자, 이런 것들. 멕시코 야생 마리아. 그리고 우리언느 자연군생.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우리언느가 군생으로 나오면 얼굴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정말 베기 싫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 이렇게 얼굴이 전반적으로 잘 퍼져가지고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 해맑음 젤리. 자 해맑음 젤리 지금 아직 현 시점에서는 이게 여름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하얀 부분을 띄는 거라서 여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요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를 하시기를 자 이렇게 지금 구매하실 때보다는 더 이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다총이가 어릴 작을 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이뻐지긴 했는데 아직 이름은 없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박그린 금. 자 3반 색금. 예, 색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것들 뭐 만 원씩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몽골이 금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자 요게 뭐냐면 레종 레드. 예, 레종 레드예요. 자 요게 지금 뭐 환엽 레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통이 됐던 그 아이인데 요거는 입성 변이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지금 요거는 이름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대신 가격을 저렴하게 예, 저렴하게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는 마리아 금. 자 마리아 금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 3반이나 백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하게 나왔죠. 변이가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타입이냐면 그 호주몬스터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호주몬스터 키우시는 분들 예, 그런 타입으로 해가지고 금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미의 숲. 자 장미의 숲. 자 똥똥하게 잘 키워놨죠.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 이렇게 라인을 잡는 장미의 숲이 아니고 그냥 요거는 마리아 계열의 장미의 숲. 예. 그러니까 이게 출시는 똑같이 장미의 숲으로 했는데 요게 지금 왜 장미의 숲으로 유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요 유통하신 분이 장미의 숲으로 유통을 하셨는데 자 요거는 마리아 계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SP. 자 그리고 요거는 켄토사.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자, 이 3반이 지금 여기 그 다이아몬드 베라 새끔 나온 것 마냥, 부사마리아 새끔 올라온 것 마냥 쫙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뭐 금언니 헥터하고, 자, 유준영님 헥터하고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핑크 다이아 정식 이름표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고, 카이론. 자, 그리고 요거는 젤카이저예요. 젤카이저. 젤카이저. 이 젤카이저 이 종자는 물이 잘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조금 요런 밝은, 예, 색감을 띄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지금 주성. 자, 주성 제이드 스타.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게 아마 양귀비 같습니다. 양귀비. 예, 양귀비. 자, 그리고 스프레드 마리아 있고요. 자, 시몬 너는 아느냐. 예, 고아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오셔서 지금 블랙 조커. 요것도 지금 얼굴 이쁜 거는 좀 많이 못 보실 건데, 요것도 헥터. 요거는 뭉크. 뭐 요거는 스텔스타 와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양귀비.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뭐 라이언 킹, 요거는 딸기네 종자죠. 예, 그리고 그 나래.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세요. 호와이 하이브리드 종자예요. 요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 오르다 아시죠? 오르다. 예, 오르다 얼굴이 조금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일반 호와이라고 호와이하고는 완전 다르게 입성이 정말 넓죠. 근데 이게 흙 자체가 지금 베이스 자체가 마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배합토에 올라가면은 조금 더 이게 넓게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언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자, 이거는 옆에서 보셔야 돼요. 옆에서. 자, 옆 라인을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자, 가르시아 금입니다. 가르시아 금. 네. 가르시아 금. 엄청나게 잘 키워놨죠. 자, 이게 일반 가르시아, 요거는 가르시아 금. 예,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머큐리. 자, 머큐리. 요 아이가, 예, 초창기 라인 1세대예요. 자, 여기 1세대. 자, 머큐리.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돼가지고 나와있던, 예, 그 종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귀한 기네스. 자, 이런 것도 있고, 파울렛 금.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달총이가 한번 판매를 했어요. 자, 이게 조금 비슷한 아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 먼로 특이종이에요, 요거. 예, 먼로 특이종인데, 옹기종기님이 이거를 번식시켜가지고 가지고 계신데, 일반 먼로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올망졸망하게 올라와요. 자, 그리고 주석 마돈나.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독일 에보니에요. 독일 에보니 금. 자, 독일 에보니 같은 경우는 기본이 그냥 금이에요. 자, 금이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금 발현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예,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옥도감. 자, 옥도감 금. 자, 옥도감 금도 금 발현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이 들기 시작하면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피멍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붉게 이렇게 물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환상적인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깨비도 지금 개체수가 없는데 도깨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린 것들, 예, 이렇게 알려드린 것들은 조금 더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얼굴하고 조금씩 다른 아이들도 있고, 지금 요거 에나멜로즈도 정말 너무나 반듯하게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스파이시 스페셜 이런 것들도 지금 요렇게 작은 사이즈 2만원, 2만5천원씩 출시가 됐던 것들인데 지금 사이즈도 많이 키워놓고 이게 지금 12cm 포트예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처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다육 제품을 여러분들이 배합토에 앉히시면은 입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환엽으로. 예, 요거 지금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흙도 무거운데다가 마사 베이스라 이게 화분이 무거워요. 예, 그래서 원다육 실방할 때마다 달총이가 손목에 아대를 끼고 하는 이유가, 예, 여기는 베이스 자체가 마사 베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배합토 위에 얹었을 때는 정말 이쁜 얼굴을 보실 수 있다. 예, 이제 원다육 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실방은 저녁 7시 반에 합니다. 자, 영상 나가는 날 저녁 7시 반에 하니까 여러분들 식사들 하시고, 자, 설거지도 하시고, 자, 그리고 실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